사장님. 제 점심 먹고 오려고요, 집에 와서. 아유,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됐는가? 예. 제 점심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이고, 잘해라, 먹고 와. 나 지금 막걸리를 한 사발 먹으면 되었지, 뭐. 아, 예. 그럼 저 받아오겠습니다. 예. 어째 조용하네요. 아이고, 어서. 아, 나 또 누구시라고요? 혼자 계신가요? 아, 예, 조 씨는 전심호로 갔고요. 가만히 있자. 정심했어요? 남한이 한 바퀴 돌고 오자니까. 그래, 날짜만 잡아줘. 모든 건 거기다 맞출 거니까. 비용 때문에 그러니? 배낭 메고 텐트 치는 비용이야. 얼마 되겠니? 텐트? 그래, 텐트. 집에서 허락하시니? 때 쓰는 거지 뭐. 믿을 만한 친구 몇 명 동원시키고 규태는 스케줄이 어떻대니? 그날 네가 규태한테도 말 좀 해봐. 규태는 아르바이트를 해야 될 거야. 2학기 등록금도 문제고. 얘들이 왜 이렇게 구질구질하니? 구질구질해? 아, 미안. 나쁜 뜻으로 말하려던 건 아니야. 난 관두고 너 죽으러 사겠다던 펜팔 친구나 동원해봐. 무슨 남자야, 그만 이리 삐지니? 이래도 되는 건가 모르겠네요. 아, 뭐가 어때서요? 아, 이웃끼리 장거리에서 만나서 국밥 한 그릇 사발 먹는데 뭐가 어때요? 귀남 어머니가 아시면 언짢아 하실 것 같아서 그렇지요. 예, 알아봤자 언짢은 일도 없고요. 아, 그리고 집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안 돼요? 자, 돈은 제가 내겠습니다. 이거 참 사람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거예요? 아, 이 만보기를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예, 술이나 한잔 해보려 쓰겠다, 이거. 아, 모르긴 제가 뭘 몰라요. 이 세상에서 가장 남자다우신 분인데요. 으흐, 요 공연이 밥을 먹어버렸네. 술발을 받으려면 적당히 공복에 마셔야 하는 건디. 아유미, 여기 세주 한 병 주시오. 예. 저 이발관에 또 들어가 보셔야 되잖아요. 허허, 염장 지르시네요. 이발 어디 지가 합니까? 조 씨가 하지요. 아, 서지 앉아요. 예, 드릴게요. 오이 좀 얇게 쓰려 했더니 시원하긴 하다. 어, 언니, 우리 이거 붙이면 얼굴 예뻐지겠지? 결혼 마사지도 할까? 우리 언니 안 오셨어요? 아, 싹 차려입고 나가더라. 아침결에 봤다만. 내가 이 편지를 너한테 굳이 학교로 붙이는 이유를 넌 알겠지? 왜 그러냐? 아니에요. 종말이 어딨어요? 나갔어요? 안 나갔다. 지방 있겠지. 왜? 아니에요. 혹시 말해봐. 후남 언니한테 무슨 소식 온 거 없나 해서요. 후남이 내 딸 아니다. 후남이 얘긴 꺼내지도 말어. 아무 소식도 없는 거군요. 얘가 누구 부하 돋구기로 작정을 했나? 그냥 물어본 걸 가지고 아줌마.
귀남아! 형님 왔다, 문 열어라! 어, 귀남 학생 아직 안 왔는데. 아유, 들어가서 기다리죠, 뭐. 에휴, 내가 이럴 필요가 어딨어. 자기는 어디서 무슨 짓을 하고 댕기는지도 모르는데. 이 언니도 그럴수록 언니가 예쁘게 가꾸고 있어야 하는 거죠. 성재, 네가 뭘 한다 그래? 언니 몰라? 성재의 연애 박사잖아. 모르는 거 없어. 너? 또 물에 한번 빠져보고 싶니? 뭐? 그딴 소리 함부로 하지 말란 말이야. 혼인줄 막혀. 듣자 듣자 하니까 조그만 것들이 못하는 소리가 없어. 아유, 아유, 나 가깝어서 이거 붙이고 못 있겠다. 아유. 그전에는 어디서 뭘 하셨대요? 이것저것 많이 해봤죠. 그러지요, 그러지요. 아, 사람이란 이것저것 다 해봐야 이렇게 확 트이는 법이죠. 제가 속이 확 트인 여자로 보이세요? 아, 그럼요. 제가 이래 봬도 사람 보는 눈은 정확합니다. 근데 선거에선 곧잘 떨어지시던데요. 아픈 곳을 찌르네요. 기름이 부족합니다. 기름이 부족했어요. 아, 자전거 봐요. 기름을 적당히 쳐야 쌩쌩이 달리죠. 결정적인 요인이 기름이 부족해서 그랬죠. 그럼 귀남 아버지가 직접 나서보시지 그러세요. 아이고, 제가 무슨 그럴 자격이 있어야죠. 만약에 제가 나가게 되면 성자 어머니 저를 밀어주실 건가요? 아이, 그럼 제가 귀남 아버지 안 찍어드리고 누굴 찍겠어요? 어디 제 표뿐이겠어요? 우리 개원들 하며 제 주위엔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어째 선거가 4년 뒤래요? 어? 당장 한 달 뒤에 한번 선거 치러봤으면 쓰겠는디? 그래도 귀남 어머니는 귀남 아버지 선거판에 어울린다고 영 못마땅해 하시던데요. 쟤 할만한 거 무식해서 뭘 알아야지요. 아유, 귀남 아버지도.